안녕. 한마디만. 오늘 뭘 할 거냐고? 나도 비밀이야. 왜냐면 너한테 메이드복을 입힐 거거든. 캣툰툰님이 준 메이드 옷 너한테 줄게. 선물 돌려쓰기야. 입는다! 입는다! 뽀야미가 메이드복 입는다. 어머! 이건 메이드복이잖아요. 잠깐 입어볼게요. 내 눈앞에서. 난 행복해. 오늘 난 최고로 행복해. 야미. 아야, 아! 오늘 농구복 상의 안 줘도 돼. 너가 내 선물이야. 초코초코. 초코뽀야미. 초코뽀요미. 초코뽀뽀요미. 귀엽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귀여운 걸 어떡해. 뉴뉴뉴뉴뉴. 오늘은 유튜브용 내 섬 데일리 라이프 브이로그 해야 돼요. 고마워요. Do you have this outfit? Maybe. 뽀야미 will look cute wearing it. Mercedes.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Mercedes would look really good if she wore it. 아, 개웃기다. 아, 이거 외국인 친구가 보내준 거라. My 리얼 외국인 친구가 선물 준 거예요. 우와! 메이드 옷이다! 메이드 옷이다! 팀팀캣이라고 친한 외국인 친구 있는데 그분이 선물 보내줬어. 우와! 메이드 옷! 메이드 옷! 메이드 옷 내 친구한테 줘야 돼. 내 친구한테 주러 갈 거야. 일단 신갈치 수납해. 이거 나중에 세 개 만들어서 탁분 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입금하고 그리고 메이드 옷 뽀야미한테 입혀줘야지. 아, 요즘 계속 시참? 저 그 합동 플레이하고 그리고 합동 플레이하고 막 뭐하고 하느라 유튜브로 찍기 너무 곤란한 영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업로드가 더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설하고 브이로그 해야 돼. 동습 브이로그. 뉴뉴뉴. 카자크의 노래. 이거 내 생각에 그거 러시아 노래 같은 것 같아요. 이것 봐, 러시아 그 춤. 쪼그려 뛰는 거. 그림 너무 귀엽다. 타코 들고 있는 거야? 버거 들고 있는 거야? 뚱뚱뚱뚱뚱뚱. 뉴뉴뉴. 노래 좀 듣고 가자. 리얼 슛 피읍 티읕. 별로 안 좋아. 오! 야! 얘 왜 이리로 왔어? 보통 여기에 친구들 잘 안 오는데? 안녕? 아, 라스푸틴. 라라 라스푸틴. 뿌뿌뿌뿌 뚜이부치 그거. 그 노래 너무 신났어, 옛날에 들었을 때. 그리고 일단 뽀야미. 지금 제 아날로그 스틱이 약간 그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캐릭터가 보면 부들부들거려.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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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일단 뽀야미부터 찾자. 저 어이 뽀야미. 안녕. 한마디만. 오늘 뭘 할 거냐고? 나도 비밀이야. 왜냐면 너한테 메이드복을 입힐 거거든. 캣툰툰님이 준 메이드 옷 너한테 줄게. 선물 돌려쓰기야. 입는다! 입는다! 뽀야미가 메이드복 입는다! 어머! 이건 메이드복이잖아요. 잠깐 입어볼게요, 내 눈앞에서. 난 행복해! 오늘 난 최고로 행복해! 야미! 아야, 아! 오늘 농구복 상의 안 줘도 돼. 너가 내 선물이야. 너가 충분한 선물이야. 뽀야미 미안한데 오늘 너 도출 좀 할게. 너 오늘 내가 계속 봐야 돼. 토도도도 어디 가는 거지? 아! 앉았어! 뽀야마 캐릭터 경련 일어났어. 더블 줌 이거 알아? 스페이스 줌이라는 거야. 20배 스페이스 줌. 야, 아 진짜 미쳤다. 아 근데 좀 줌이 정렬이 안 되네. 아 이 나무 밑에 앉은 거 봐요. 대나무 밑에. 최고야. 야미야. 어? 어? 바로 밀어놨네? 와 메이드복 입고 빗질하니까 진짜 메이드 같아.
너무 날 힐링시키게 만들어. 여기 쟤 와있네. 신발상인. 가방 신발상인. 뚠뚜둔뚜둔. 이 공 튀기면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 야미야 미안해. 오늘은 내가 돌 도출해야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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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미쳤어. 미쳤어. 오야미. 미쳤다, 미쳤다. 동물의 숲 제작진은 그 노벨상 줘야 돼. 이런 귀여움을 만들다니? 흡사 범죄와도 같은 수준의 귀여움을? 아, 이 상태에서 내가 안 움직여지네. 너무 귀엽죠? 공 팅팅 한 거 너무 귀여워. 아, 캐릭터 자꾸 움직인다. 아, 아날로그 스틱이 진정하지를 못해. 아이고! 쟤 여기 앉아있네. 나 얘 바바라 볼 때마다 화사씨 생각나. 마마무 화사씨가 자꾸 생각나. 관상이 비슷해, 상이. 얼굴 외곽선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아이, 이뻐. 미쳤다. 메이드벅 보야미는 전설이다. 자, 스페이스 좀. 아이고. 보야미 도찰. 아이고,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귀여워. 아이고, 보야미 이탈한다. 내 앵글에서 자꾸 벗어나. 둘이 보는 거 봐. 은근 이쁜 커플링이네. 뽀야미. 뽀야. 오우, 깜짝이야. 뽀야. 닌텐도 스위치 사용자도 모르는 기능일 거예요. 그 홈 버튼 두 번 누르면 줌이 돼요. 갤럭시 S20 같이 스페이스 줌이 돼. 그리고 아이고, 가까이 가서 카메라 켜고 난 이탈하고 이건 확대하고 홈 버튼 두 번으로 스페이스 줌. 이게 최고 기능이에요. 필수예요. 홈 버튼 두 번 누르기, 스페이스 줌. 20배 스페이스 줌. 뽀야미 어디가? 아, 메이드복이. 아, 전 그 코스튬에 대한 딱히 패티시? 그런 판타지가 없었거든요? 없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메이드복을 되게, 메이드복에 대해 열광하는지 알겠어. 막 메이드복 바니걸 의상 이런 걸 왜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인간이 입었을 땐 몰랐는데 뽀야미가 입으니까 알겠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뽀야미, 진짜 너 같은 실제 친구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고가. 아, 발소리 봐. 근데 왜 여기 청소하고 있어? 얼마 전에 놀러온 캣? 캣이 준 옷이야. 다른 이름으로 하수 캐릭터. 하수 캐릭터 아닌걸? 그녀는 하수가 아니야. 슈퍼 고인물이야. 아, 잭슨 메이드복도 엄청 유명하죠, 그쵸? 잭슨 메이드복, 그건 그냥 잭슨 대표 옷이더라. 잭슨 이퀄 메이드 코스튬 must be wearing 해야 된다고. 근데 좀 알 것 같아. 이상하게 딴 건 몰라도 고양이 캐릭터의 메이드 코스튬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더라고. 약간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약에 내가 오드아이의 잭슨 역캐가 있었으면 나도 걔 열광했겠지. 근데 잭슨은 불행히도 남캐더라고. 으야, 펭귄이. 아, 나 이거 하이톤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이거 목 금방 쇼. 하이톤 목소리 좀 내면 목 금방 이거 힘들어져. 고정하겠습니다. 아, 나 저 펭귄 발 너무 귀여워. 펭귄 진짜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다면 나 펭귄 키우고 싶어. 펭귄을, 아기 펭귄을 들어올릴 땐 펭귄 양 팔을 잡고 들어올리면 펭귄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막, 아이고! 그리고 막 깨물깨물 깨문대. 그래서 펭귄을 들어올릴 때는
펭귄 발을 받쳐서 들어 올려야 된대요. 발부터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진짜. 한 번만 펭귄 카페 없을까? 남극 가야 될라나? 펭귄 카페. 아, 교실 너무 귀여워요. 펭귄 발바닥 너무 귀여워. 펭귄 발바닥, 야옹이 발바닥. 메이드복은 노타킹 메이드복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스타킹 안 좋아해서. 물론 동물에서 판 아니야.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말을 해버렸네. 아무튼 진짜 너무 이뻐. 아이고 오렌지 다 버렸네. 네네 귀요미들 너무 귀여워. 펭귄 발도 귀엽고 야옹이 발바닥도 너무 귀여워. 메이드복은 사실 큰 애착이 없어. 근데 뽀야미한테 입혀보니까 너무나게 귀엽다. 킹갓 뽀야미, 퀸갓 뽀야미. 뽀야미 발 최고야. 아니 뽀야미 메이드복 최고야. 그리고 또 다른 고양이 캐릭터들 다 발 그거 고양이 젤리 묘사되어 있대 했죠.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아니구나. 그냥 자체 소리구나. 내 고양이 친구 어딨지? 뚜뚜뚜 뚜루뚜뚜뚜. 헐 대박. 툰툰님이 오늘 아, 툰툰님 말구나. 캣캣님이 오늘 보내준 옷이 딱 500번째 카탈로그였어. 대박이다. 대박이야. 때마침. 고수는 절대 연타하지 않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딱 한 번씩만 눌러서 돌치기를 다 한답니다. 전 절대 연타하지 않아요. 아무튼 연타는 안 했음. 하나 못 먹긴 했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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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부캐 어딨지? 오랜만에 부캐 발바닥 보고 싶은데. 고양이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고양이는 너밖에 없거든. 어 바로 앞이었어. 여긴가? 아이고 여기 돼지색 집이었구나. 여기가 야옹이 집이었구나. 엥? 둘 나갔네? 찾으러 가야겠다. 고양이 발바닥을 찾는 여행을 떠나야겠다. 뿌붐 뿌붐 뿜뿜뿜 뿌붐 뿜뿜. 어? 호랑이 뭐야 이거? 종이 호랑이야? 귀여워. 뿌붐 뿌붐 뿜뿜뿜 뿌붐 뿜뿜뿜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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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복 솔직히 팔자. 별로 안 쓰겄다. 안 이쁘다. 꽃가품, 나무치기, 꽃뿌리기. 꽃뿌리기. 꽃을 좀 사가자. 하얀 아네모네 5개. 그거 다팔것 같은데. 나 해골 블루페널 몰드 있어. 어? 컬러풀 퍼즐 이 귀엽겠다. 뇨. 뇨? 하얀 매트로? 아 너무 딱딱해. 안녕. 이것만 사갈게. 어? 이거 펜진가? 이게 펜진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네모네인가? 아네모네. 아네모네. 반대는 남편모네? 아니면 아내빠네?
아내 찐해. 아내 모네. 아, 묵찌빠지? 모찌빠가 아니라. 아내 모네. 아내 모. 네? 아내 부네. 답이 되게 많다. 아내 모네. 아, 세셨어요? 성공할 때까지 한답니다. 뇌절 갔어요. 전 이미 뇌절 갔어요. 하지만 난 이런 뇌절이 좋아요. 재밌어. 아, 완벽해. 9번의 클릭만으로 돌치기 다 했죠. 고야또 고야또 뇨뇨뇨뇨뇨뇨뇨 나무치기. 어, 이거 사진 찍기 아니네. 마일 쓰기네. 사진 찍기. 그 전에 황금 땅부터 묻죠. 어? 뭐야 저거. 야, 누가 저기 주머니를 놓을 것 같네. 이거 분실물인가 보다. 분실 불 분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만 원 묻어야 되는데, 이씨. 분실물. 분실물. 왜 이 발음이 안 되지? 누구 거지, 근데? 어떻게 찾지, 무엇보다? 쪼꼬미. 어, 조사하기가 있네. 아, 그냥 그게 다야? 뽀야마. 식사? 나, 2시쯤 먹었다. 너 뭐 잃어버렸어? 어머나! 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메이님이? 메이 자주 덜렁인다. 어제도 뭐 놓고 댕기더니. 아, 나 너무 몰입해버렸나봐. 현실같이 느껴져 지금. 어, 뽀요유. 아니 돼지죄. 뭐라 반응할지 고민되어 있어? 얼버무리기 좋은 쓴순? 안 보여! 안 보여! 아, 일단 웃고 보는 거야. 나름 좋은 방법이긴 하네. 아하하하. 아, 떨떠름하게. 아, 그래. 재밌다. 이러는 거지. 예를 들면 초코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드립을 한다. 근데 대부분 듣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이런 제스처를 하겠지. 아하하하. 그래. 재밌네. 메이 집은 어디지? 뭐야 미자리야. 메이 어딨어? 여기 끝에네. 아, 근데 그건 너무 음흉하다. 약간 범법적 위험이 생각될 것 같아. 메이 안녕. 내 친구 중에서 너 같은 친구 있는데. 약간 서양인이 보는 동양인처럼 생겼고 되게 예의 바른 귀여운 친구 꼭 있어. 튀동숲 시절에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분실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찾을 증거가 없어. 12마리의 주민한테 다 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한 번 줄 쓸 때마다 12마리 친구들한테 다 말해야 돼. 노컬라 셔츠? 근데 이상하게 이거 아이템 보상이 되게 일관성 있다? 항상 주는 것만 주네? 뭐 나쁘진 않아. 나도 노컬라 셔츠 이뻐. 안녕 귀요미 안녕. 뚜루둥뚠뚠뚠. 돌치기 한번 하고 이따가 나무꾼 하자. 뭐뇨? 왜 일로 들어가지? 아, 지금 아날로그 스틱이 또 맛이 갔구나. 하나 둘 셋 넷 끝. 여기까지. 위험해. 뚜둔 뚜둔 뚜둔. 뭔가 좀 리치하게 살고 싶다. 내 집 앞마당을 돈 주머니로 뿌릴까? 그래서 내 집 앞에는 돈이 막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거야. 되게 멋져 보일 것 같아. 뚜둔. 생각해보니까 나 초딩 때 모동숲 놀동숲 했을 때 집터 앞에다가 돈을 잔뜩 뿌려줬어요. 놀동숲 시절엔 한 이만큼이 내 앞마당이었거든요. 절대 수정할 수 없는 앞마당.
그래서 걷다가 돈을 잔뜩 부렸어. 뜬 플렉스지, 플렉스. 집 앞 마당을 돈으로 꽉 꾸민다. 완전 플렉스. 뚜루둔둔둔. 응? 여기 뭐 있는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이 풀이? 캣그라스. 어? 잠깐만, 캣그라스? 야, 이거 그거다, 야. 야, 고양이 친구 집 앞에다 놓자. 부캐. 부캐. 너 캣이잖아. 그럼 캣그라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부캐, 여기. 솔직히 고양이계 마약 아닌가? 캣그라스? 캣닙. 캣닙 아니에요, 캣닙? 우리 부캐 정신 못 차리겠네. 아침마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 캣그라스에 광란에 흠 흥미가 생긴다. 문요 오! 봄의 대나무 3개 대박. 뚠뚠뚠뚠. 어! 봤어, 화석. 뚠뚠뚠뚠. 그리고 이제 나무 내 집 저금통에 넣고 화석 찾기랑 그리고 고가 메이플 만들어 가. 뇨뇨 뇨뇨뇨뇨뇨 뇨뇨뇨. 노 컬러 셔츠 한 5개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컬러풀 퍼즐 바닥은 나 이쪽 방을 이제 장난감 방 만들고 싶거든. 근데 장난감 방 치고는 너무 좁아가지고 사무실 같이 됐는데. 오케이. 아, 놀이방. 나 필요해, 놀이방 필요해 나는. 뇨뇨뇨뇨뇨. 만약에 제가 미래 결혼해서 아기가 있으면 아기 방을 놀이방이야라는 빌미하에 내 장난감 방을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다면. 아니랑 나는 분명히 이 방은 우리 애기의 놀이방이야라고 생각해서 막 장난감 사고 이쁘게 꾸몄는데 항상 내가 거기 있는 거야. 아기는 오히려 관심 없어. 아기를 빌미로 내 장난감을 사는 거야. 너무 좋겠다. 빨리 결혼해야지. 아, 고가 메이플 만든다고 했지? 뇨뇨뇨. 어? 지금 아날로그 스틱에서 뿌둑 소리 났어. 괜찮겠지? 아, 조사부터 해야지. 아날로그 스틱이 뭔지. 아니, 고가품이 뭔지. 뇨. 벽걸이 식물. 내 기억엔 철광석이랑 잡초였어, 이거. 만나볼까? 아니, 만나볼 필요도 없어. 바로 그 창고에서 가져오자. 뚠뚠뚜두둔뚠뚠. 철광석이랑 잡초. 아, 옷 많은 거 봐. 내 옷장에 있는 옷도 이것보단 적어. 이거에 5배도 안 돼, 내 옷장 옷은. 뭔 놈의 내 가상 캐릭터가 나보다 옷이 많네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인가요? 잡초. 철광석. 철광석은 내 인벤토리 가방에 있어. 벽걸이 생물. 와, 금세총. 플렉스 세총. 여기 있다. 아, 있네. 여기. 잉? 어잉? 아, 잡초 점토였어? 완전 틀렸네. 잡초 점토. 잡초 점토. 잡초, 결국은 잡초잖아. 결국은 잡초를 이쁘게 만든 것 뿐이네. 별로 안 이쁘다. 아, 이거 하나 만들어 놓자. 이쁘겠다. 어, 잠깐, DIY 퀘스트 있나? 만들기, 세 개 만들기 있나?
일단 만들고 봐. 어차피 잡초랑 점토 별로 안 쓰세요. 과연? 오케이! 운에 맡기길 잘했네. 그리고 DIY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벽걸이 식물 DIY 리폼 뭐 있나 보자. 어, 이게 뭐야? 아, 벽걸이 식물. 내가 3개 만들었지. 뇨뇨뇨 뇨? 오, 좀 이쁘다. 근데 안 놀래. 안 놀래. 어, 캐릭터 떤다. 지금 저손 띄고 있어요. 저 지금 손 완전 띈 상태예요. 내 캐릭터 발작 일어났어. 뇨뇨. 마일리지 한번 보자. 마일 쓰기, 팔기, 뇨뇨뇨. 오케이. 쉬워, 쉬워. 바로 팔러 가. 우리 펭귄이! 뭐해? 옥수수 숯불? 신나게 옥수수 숯불 마셔? 끈끈하겠다, 야. 어, 좋긴 해. 나도, 나 옥수수 숯불 좋아해서 오늘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아니, 슈퍼에서 오뚜기 숯불 사왔어. 오뚜기 옥수수 숯불 사왔어. 배고프다. 튼튼 떠올라. 아니야, 틀렸어. 뇨뇨뇨? 야, 쟤 꼈다, 꼈다. 곤충 꼈다. 내가 구해주자. 너구리한테 전해주면 돈이 되니까. 근데 너구리는 이 많은 곤충과 물고기를 사서 어디다 쓰는 걸까요? 밥으로 만드나? 식량, 미래 식량으로 만드는 걸까? 호야미! 아, 하이톤. 아, 나 하이톤 목소리 내면 안 돼요. 목이 금방 쉬어요. 어, 조력자 같은 존재야. 해가 되지 않는다면 녹자 케이크. 야, 말로만 하지 말고 드리라고. 그리고 녹차 케이크 말고 초코 케이크도 해줘. 만약에 전 초코 케이크를 굉장히 초코를 너무 좋아해서 초코 케이크, 케이크는 무조건 초코 케이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내 생일날 초코 케이크 아닌 다른 케이크 사왔어. 막 바닐라 케이크, 막 하얀 케이크 이런 거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케이크를 사줬지만 난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알겠어. 너무 쓰레기인가? 그 정도로 초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난 초코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어금니 드러나는데, 아, 그게 악순환이 됐어요. 양치를 너무 오래 해서 잇몸이 약간 상처 났는데 거기에 초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불에 타는 것 같아, 잇몸이. 그래가지고 초코도 더 이상 하면 먹으면 안 되고 양치도 더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생각난 건데, 제가 언젠가 개발을 한다면 잇몸을 아예 비닐로 씌워, 목구멍만 뚫리고. 그러면 이빨이 음식물로 오염될 걱정이 없잖아. 일리 있지 않아요? 가능성 있는데. 그러니까 틀니 보형물처럼 이빨을 다 안전하게 덮어. 그리고 밥을 먹어. 그러면은 이빨은 안 상하고 밥은 먹어지고. 개꿀 아닌가? 틀니 뺐다 꼈다 하는 것처럼 완전 좋은데? 왜 아무도 안 그럴까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초콜릿 먹고 싶은데 이 자꾸 상해서 못 먹으니까 내 잇몸에 호일을, 내 이빨 부위에 호일을 덮어. 호일, 쿠킹 호일 같은 걸 덮어. 그걸로 일단 이빨 보호해. 그리고 초코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면 이빨 상하지 않고 무한히 먹을 수 있잖아. 아, 그냥 직장에다가 바로 넣을까? 초코를 그냥 장으로 바로 투입해.
그러면 걱정 없는데. 좀 위험하겠죠? 아, 혈관에 넣을까? 아, 죽었다. 초코를 혈관에 넣는데.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네. 장으로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해, 초코는. 할 거 버릴까, 그럼? 아, 마시면 되잖아, 녹여서. 그럼 이빨 안 닫고 혀랑 목구멍으로 바로 이어지게. 혀로 초코 살살 핥으면서 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이는 안 상하고 초코는 먹고. 이게 베스트 아닌가? 그래, 차라리 초코를 사서 녹이고 주사기로 그 목구멍에 넣자. 그 방법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나 그렇게 중독이었나? 그건 아닌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초코. 초코. 그래서 너무 많이, 엄청 많이 먹을 때는 매일매일 12개씩 사왔어. 가나 초콜릿을. 그걸 다 먹었어, 계속. 초코를. 당 중독인가? 아닌데, 그건 또 아닌데. 한 3개월 전에 10개 사서 먹고 그 뒤로 거의 안 먹었어요. 건강 걱정돼가지고. 근데 안 보니까 또 조금 미칠 것 같아. 조금 맛을 못 보니까 그 돌아버릴 것 같아. 가끔 담배 중독 같은 건가 봐요. 담배도 피도 안 피면 생각나는 것처럼. 초코도 계속 먹다 안 먹으니까 막 생각이 막 나. 하지만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먹지 말래요. 오늘 부캐가 쭉 안 보이네? 나 꽤 많이 돌았는데. 부캐 어딨지? 스트로베리? 통나무 쉘프? 쉘프가 뭐지? 맨날 봐도 까먹어. 쉘프. 아, 이거 거치대. 야, 재료 꽤 든다. 통나무 벤치 두 개, 목재. 근데 이쁘긴 하겠다. 이런 우드스러운 거 마음에 들어. 그리고 부캐 좀 찾아보죠. 부캐 이름의 탄생비와 엄마가 주캐. 엄마가 본캐라서. 엄마 딸인 부캐의 이름은 부캐야. 엄마의 본캐 부캐야.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의 영상이에요. 부캐 어딨죠? 본캐. 난 본캐고 부캐는 그 내 부캐지. 어디 있는 거야? 어? 왜 그래 곰도로스? 왜 고민고민 있어? 아, 한 대 때렸다. 어? 얘 계속 두 대 때렸네. 어? 아, 일 말 캔슬됐어. 아, 얘 할 말 있었는데. 할 말 있었는데 내가 때려가지고 말 캔슬됐어. 아, 미안해. 할 말이 뭐였어. 이게 약간 마법의 그 곤충체 같은 건가 봐. 이걸로 때리면 기억을 잃는 거지. 필요하다. 친구한테 나 욕하고 이 곤충체로 때려. 그럼 이렇게 기억 잃어. 필수템 아닌가? 돈나무 있으니까 빨리 뿌짓고 해버리죠. 돈나무는 돈을 한번 따고 나면 아무 기능 없는 땡나무래요. 그래서 돈나무는 딱히 나무를 늘릴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다 뿌짓고 해버리는 게 나아. 엉덩이만 다 캐고. 아, 왜 졸립지? 문효! 만벨 나무 됐네? 내 기억에 3만벨 심었는데 잭팟 안 터졌네. 아, 아쉬워. 뿌죽구 됐어. 그리고 무슨 옷 있나 볼까? 난 현실에서도 이렇게 옷 안 사는데. 게임 캐릭터한테 너무 많은 옷을 줘버렸다. 어?
저 뭐야? 저 까만 셔츠 뭐야 이거? 쫄쫄이 슈트? 일단 사. 일단 사. 입어볼까? 그렇게 쫄쫄이스럽진 않은데? 되게 나름 어떤 슈트 같아. 약간 딥다크한 슈트 같아. 마음에 드는데? 피팅룸 어느 옷 있나 보여줘. 퓨마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에이프런 스커트? 앞치마라는 거네? 허허. 뭐야, 왜 이렇게 넘어갔지? 아, 근데 진짜 그냥 별로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에이프런은 아니네. 양파머리, 뭐야? 일본 그거잖아. 가북, 일본 무슨 아줌마 그거, 머리. 헤드드레스, 강아지 코. 발목에 양말? 레이스업 부츠. 진짜 부츠네. 스포츠 샌들? 양말 신고 샌들? 개그캠. 맘에 드는 거 없어? 더 이쁜 거 내와. 그리고 고욱 씨에게도 대화 좀 하자. 오메 쪼꼬보 씨. 직원이 한 명만 더? 아, 그래서 고순이 고욱이 고욱이 고운이 그 고숙이 삼자매 오나 그렇게? 언니야 고마해라. 난 이 진짜 사투리 번역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고숙이 언니야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된다고 공부하러 떠나지 않았나? 가끔 오는데 이 섬에. 이 사투리가 거기서 많이 나오죠. 용과 같이 해서 마지막 사투리. 키류 짱. 가게는 우리 둘이 힘을 합치가 잘해보자고 약속했다 아이가. 마! 약속했다 아이가. 마! 그래 내도 한다고 순아. 진정해라 마! 마! 초코뽀 마! 아, 나 그 마 사투리가 너무 웃겨. 마! 이게 어디죠? 부산인가요? 마! 마는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마! 니 괴한나!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소설 속 부산이었나요, 이건? 아, 그럼 마지막에 그 번역했을 때는 부산 사투리를 쓰는 걸로 된 거구나. 저는 그 표준어권에서만 살다가 대학을 완전 땡지방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 중 하나가 사투리 들을 수 있는 걸까? 했는데 사투리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다 그냥 무난한 표준어 비슷 업비 무슷 비슷부리했어. 진짜 리얼 사투리 같은 건 거의 못 봤어요. 약간 악센트 차이 정도? 사투리를 요즘 잘 안 쓴대요. 맞나요? 맛있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사투리 하는 여자가 되게 귀여워 보인다. 막 이런 로망이 있었어. 근데 아쉽게도 사투리 쓰는 여자는 커녕 그냥 친한 여자도 없네. 동물의 숲 하면서 좀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동습하다가 나중에 결국 나중에는 질릴 때가 올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킹갓 게임이라고 해도 그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슬플 것 같아. 동습을 못하게 된 동습이 재미 없어진다면 난 진짜 울지도 몰라. 아아아아 내 생각엔 닌텐도 스위치는 그 계속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자주 할 계획이니까 질릴 때쯤에 뭐 또 다른 업데이트 생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막
동물의 숲 몬스터 헌터 모드 막 사냥 나가고 레벨업하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동숲이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막 출시했을 때는 그 섬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 땅을. 근데도 진짜 막 10시간가량을 그 섬에서만 놀고 그랬는데. 저 어제만 해도 어제 밤에 처음 동숲이었어요. 낮에 내내 딴거 하다가. 벌써 조금 옛날보단 시들었다는 거지. 동숲 욕구가. 동숲 욕구가 좀 식었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게 안 식었으면 좋겠어. 난 그냥 끝까지 동숲만 쭉 하고 싶어. 심지어 동숲하기 전에 게임 하려고 닌텐도 게임을 2개 정도 샀어요. 근데 동숲 생기고서 한 번도 안 했어. 동숲 생기고서 딴 게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막 파이어 엠블렘,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2, 에스트럴 체인 이런 거 샀는데 해야 되는데 동숲에 잡혀서 못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동숲만한 게임이 없기도 하니까요. 옷 보관하고 화석 기부하고 물건 팔죠. 쫄쫄이 수트 수납. 아 돈도 그거 넣자. 돈도 통장에 넣자. 적금. 갈아입어. 브루스리 코스튬. 여기 있다. 이게 다른 의미로 진짜 쫄쫄이 슈트 아니야? 방금 내가 넣은 쫄쫄이 슈트는 가짜 쫄쫄이야. 왜냐면 그건 좀 이뻤어. 나름 코스튬스럽기도 한데. 특수 코스튬 취향 같기도 한데. 그리고 아 캐릭터 떠는 거 봐. 부들부들거린다 이거. 오야미 청소 하루 종일해? 너무 오래 해. 여기 안에서 저 이제 핸드백이네요. 이 돌아보는 게 너무 난좀 너무 좋아요. 얘기하다가 캐릭터가 슬슬 돌아. 그리고 저기 있는 거 보이면서 핸드백이네요 이런 거. 아 뽀야미 미쳤어. 메이드복 뽀야미 진짜 킹갓이야 킹갓. 저에게 메이드복 코스튬을 선물해준 팀캣캣님 너무 고마워요. 이거 좀 많이 사야겠다. 일단 마일리지 퀘스트 있으니까 이거 벨 교환 하나 하고. 사실상 일일 퀘스트랑 겹치니까 보상 받고 쓰고 하면 200마일에 3000벨 받는 거니까. 아, 너굴 상점에서 팔아야 돼 또? 귀찮네. 그리고 아니고 교환은 아니고 오 아이언스톤 울타리 이거 이쁘다. 근데 너무 딱딱하다. 갖고는 있자. 언젠가 쓰겠지. 이럴 거면 나 뭐하러 돈 교환했어? 그냥 이거로 바로 사지. 그리고 ATM 오 60만원 전액. 이렇게 소박하게 쌓여가는 게참 기분이 좋네요. 일단 저 돈은 다 과일 팔아서 번 돈이죠. 과일을 엄청 팔았지. 매일매일 하는 노가다 중 하나죠. 과일 잔뜩 만든 거 잔뜩 팔기. 그리고 백화점 아니 아니야 뭐야 뮤지엄 가서 화석 다 기증하고 다시 팔고 뽀야미랑 인사하고. 아 얘한테도 뭐 사야 제가 그 우리 가게 들어올 것 같은데. 참고로 저 스컹크 캐릭터 되게 멋진 거에 비해서 전작인 휘동숲에선 비중이 별로 없었어요. 신발 양말 상인이었는데 별로 안 가게 되더라고. 그
그래픽상 신발 양말이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아서.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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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책이 어딨어? 일어나! 이래도 안 일어나? 웃음소리 섬뜩한데? 다시 들어보자. 김치 0403님 안녕하세요. 힘냐? 화석 감정하고 가져가. 다 가져가. 필요 없어 이거. 가져. 우와, 다 훌륭한 것뿐이군요. 어, 다 기계 다 기증된 거야. 아, 컨텐츠 너무 빨리 소모해 버리겠다 나. 이래도 되는 걸까? 화석도 이제 뭐 거의 다 기증했나 보네. 어, 바로 자, 바로 자. 아, 이렇게 바로 잠드는 거구나, 얘. 닭이 그렇다는데, 바로 잠드는 거. 부엉이도 저렇게 금방 잠드나? 엄청 졸린가 보다. 나도 바로 잠들고 싶어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인지, 그 컴퓨터랑 휴대폰 때문인지, 자려고 누워도 1시간 정도는 잠이 안 와. 그리고 늦게 자고 또 오늘은 12시에 일어났네. 초코보 역사상 이렇게 늦게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강제로라도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너무 늦게 일어나. 그럼 하루가 너무 짜가지고 뭔가 찝찝해.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이 정도만 팔고. 5만원. 와, 돈 너무 잘 벌린다. 나도 이렇게 과일 사다 파는 노가다 하면 금방 돈 벌 수 있나? 이제 필수적으로 할 일은 거의 다 했네. 이젠 그냥 돌아다니면서 찾을 거나 찾고 친구들이랑 얘기 나면서 놀고 하죠.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다. 뿌듯했다 오늘도. 잡초. 뇽? 뇽? 아, 위로 안 가지는구나. 위 커서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드러운 목재 다 넣고. 나무까지는 필요하니까. 얘만 넣지, 뭐. 돌? 돌도 별로 안 쓰이잖아. 아, 일단 갖고 댕겨, 뭐, 인벤토리. 계속 비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과일이나 다 따져. 아, 근데 나 부캐 찾고 싶은데 부캐가 왜 없지? 아, 친구들 집 한번 쭉 돌자. 불심 건물 한번 하자. 친구 집 다 돌아. 둘이 같이 있는 놈들을 수색해야 돼. 축출해내야 돼. 메이 안녕. 곰발바닥 보여줘. 되게 귀엽던데. 아, 메이도 잔뜩 사자. 아, 깜빡했네. 그걸 깜빡했네. 메이도 잔뜩 사서 주고 싶은 애들한테 다 입혀야지. 아, 메이도 만든 사람은 참 노벨상 받아야 돼. 근데 궁금하네. 메이도 옷이 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걸까? 검은 면과 흰 프릴이 뭔가 판타지를 좀 자극하나? 신기하네. 마일리지 14만 정도 있어요. 안 써가지고 계속 모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뇨, 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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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너무 많이 모았어. 의도치 않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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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메이드 옷.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이쁘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 잔뜩 사. 가능한 대로 다 사. 그리고 한 내 주민단에서 다 입혀. 어, 5개. 오케이. 말려? 일부러? 아니야. 그냥 모으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모았어요. 내 친구가 이사 가면 또 마일 티켓 한 100개 사서 원하는 친구 데려오기 노가다 해야죠. 참고로 일부 로가 아니라 일부러입니다. 이게 은근 헷갈리기 쉬운 말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저도 많이 틀렸죠.
그리고 지적당했어요. 어? 얘 집이 원래 이구조였나? 좀 바뀐 것 같은데? 안녕. 이상적인 데이트?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자연스럽게 오렌지를 따며 노는 것도. 그러게. 진짜 이런 인생이 좀, 이런 인생이 좀 되고 싶어. 동숲 같은 인생. 근데 동숲 같은 인생이 되려면 전제는 그거예요. 누구도 나쁘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나쁘면 안 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제화 되긴 너무 힘들죠. 전 항상 생각을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럴 수 없을까에 대한 생각. 모두가 행복을 얘기해도 누군가 단한 사람이 그 사회적인 그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있는 이상 세상은 이보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부캐가 여기 있었구나. 이 녀석. 돈 많은 킹집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킹집 자주 와. 왜냐면 그는 진짜 리치 킹이거든. 럭키 거리래. 킹! 금 가구 좀 줘. 아, 이거 너무 기생충 같다, 이거. 킹이 부자인 걸 알아서 자꾸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내가. 아, 얘한테 메이드복 입으면 대박이겠다. 부캐. 아이돌 놀이 하는데. 아, 이게 너무 귀여워. 아이돌 놀이 하려고? 킹네 집이 네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기도 해. 왜냐면 엄청 리치하거든. 슈퍼 리치 킹. 잘 놀아라. 혹시 킹이 금 가구 레시피 주면 나도 좀 줘. 뉴뉴뉴뉴뉴. 봐봐라. 여기는 크리스 집. 크리스 오늘 못 봤네. 집에 있나 보다. 크리스 햄스워스. 뭐 만들어? 쓸데 없는 거 주기만 해봐. 뭐 만들어? 뭔데? 배옷장? 스터먹 옷이야? 아니면 피어 옷장이야? 피어겠지 뭐. 이쁘겠다. 과일 가구 되게 귀여워. 이뻐라. 배옷장! 과일 가구 레시피 좀 많이 많이 알려줘. 나 원해. 아, 이거 너무 정 없는데, 울타리, 근데? 배우짱, 아? 배. 귀여워. 아, 저 꼬리 봐. 미친. 너무 귀엽다. 꼬리 너무 귀여워. 드래곤. 히어로 헬멧 줬대. 이 녀석들 날 상대로 자기 코스플레이 원하는 거다 주네? 내가 니네 코스플레이 옷장이야? 아하하! 귀엽다. 가자. 아, 하긴 나도 똑같네. 나도 쟤네들 자꾸 메이드복 입히려고 하니까. 쌤쌤이구나. 여기 곰도로스 나갔고, 뽀야미 나갔고, 앞잡이다, 앞잡이. 여기 부캐 아까 나가 있었고, 글레이 얘도 나갔네. 너무 이뻐. 뽀야미는 신이야. 뽀야미 잠깐만. 뒤태만 조금 볼게. 난 피해. 아! 미쳤다. 미쳤다. 오야미! 오야미! 아, 이거 끼면서 무서워. 이 상호작용 봐. 아이템 상호작용. 오야미는 신이야. 패트릭한테 옷좀 많이 사줘. 패트릭도 빨리 우리 가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야, 이거 이쁘다. 야, 배낭 좋다. 인벤토리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 배낭 사면.
민트색 양말 없어? 나 민트색 양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사자. 프릴리 하이식스, 하이삭스. 이 정도 샀으면 좀 와라,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장사 터도 돼. 갈라브로그. 잠깐, 뽀얀이 어디 갔다? 뽀얀이. 청소 끝났나 보다. 아까 여기, 여기 있다. 아! 으악! 설마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다! 녹는다. 녹는다! 뽀야마.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났어! 눈치 빠른걸? 어디가? 이거를, 이렇게 놔야겠다. 정면 봐야 되니까. 정면 보게. 연 언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실어 오셨다니. 다행이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었네. 테이블 놓고, 아이씨, 의자를 밑을 보게 하면 되잖아. 되게 좋네. 여기 베개는 이제 800개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이거를 요래 돌려놔. 그러면 애기들이 앉으면 정면이 보이겠지? 야옹이 발바닥이랑. 베개를 들릴 순 없고 우리 뽀얀이나 봐주십시오. 세상 졸귀탱 뽀얀이. 그러주세요. 실제로 줄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야옹이 발바닥. 아! 냄새 맡아. 양이 발바닥 봐야 돼. 아, 이뻐.